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태호 복희 배달조 배씨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은요, 배씨의 본산이라고 할수 있는 산서성 운성시 문의현에 있는 배백촌이라고 합니다. 이 배백촌이라는 곳은요, 제상촌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상이 여기 이 마을에서 나왔어요. 이 산서 운성이 어딘지, 그리고 이게 배씨들이 왜 사는 곳이 재상촌이라 불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배씨는 인구수는 2015년 기준으로 40만 명이고요. 본산은 성산, 분성, 달성, 경주. 유독 영남 지역이 많이 있고요. 나주에 아주 소수가 삽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유리양조에는요, 32년 범 육부의 이름을 바꾸고 성씨를 사여했다. 그 중에 가리부는 한기부라 하고 성은 배로하였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배씨가 이게 서기 32년에 가서야 성씨를 사여받았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이게 배씨가 있었다는 것만 그냥 참조할 뿐이지 나머지는 참조하기 어렵습니다. 고려 태조가 배현경이라고 하는 분한테 경주 배씨를 사여했다. 이것도 신뢰할 수 없어요. 배현경의 아들 은우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서 절손됐다. 이 철손돼 있는 상태잖아요. 아무 연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배현경이란 분을 시조로 인정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가리부의 배씨는 또 누군지. 거기에는요, 배씨의 특성 시조는 사로곡 6촌 중에서 금산 가리촌의 촌장 지타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배씨라는 건지 이것도 불분명하잖아요. 어쨌든 성산 배씨 시조는 고려 백상공신 배희준이라고 하고요. 경주 배씨 시조 배현경은 원래 이름이 백옥삼이었다 그래. 백씨입니다. 백씨. 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박씨, 백씨, 배씨는 태후 복희족이라고. 그러니까 백옥삼이 백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경주 배씨인데. 놀랍죠? 이걸 갖다가 성이 없었다는 식으로 이게 강단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무슨 배씨가 백씨하고 같이 섞여 있어? 말도 안 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는 배씨, 백씨 구분이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박씨하고. 분성 배씨는 고려 공민왕 시기 병부상서 배울령이라는 분이고, 달성 배씨 시조는 고려 배울령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한반도에서만 이 역사를 찾다 보니까 이게 배씨의 역사적 기원이 아주 그 한미한 집안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씨는요, 중원에서 가장 저명한 명문 가문이었던 겁니다. 배씨의 특성 시조는 백익입니다, 백익. 백익이 바로 우임금의 후계자였죠. 예, 백익의 후손 중에서 비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비자. 이분이 바로 비자가 바로 배씨의 시조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비씨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배씨를 비씨 또는 불씨라고 합니다. 불. 아니 불자 써갖고 배씨가 불씨 또는 비씨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게 비자를 밑에다 오 뒷자를 집어넣어갖고 배씨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익은 사실 BC 2000년경 우임금하고 같이 이게 치수 사업으로 해갖고 여러 공로를 남겼고요. 순임금 시기에는 조수를 기르는데 아주 공이 커가지고 영성을 하사 받았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이게 진나라 진시황이 그 영정이잖아요. 영정. 그리고 조씨들. 그 조씨들도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중원의 패권을 다퉜던 진나라와 조나라가 다 영성입니다. 영성나라.
그리고 박씨, 백씨, 배씨가 다 영성이에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박씨, 백씨, 배씨는 또 풍성이에요. 통지 시종약에서는요, 배씨는 백익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이 백익이 누구냐? 바로 태어 복희의 후손이잖아요. 복희. 예. 박단 피씨나 박쪽이 박쪽. 이 백익이 바로 박쪽의 그, 예, 태어 복희의 후손으로서 박쪽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비향에 봉해졌고요. 이에 후손들이 비씨라 부르다가 이후에 해읍에 산서정 해읍이 있죠. 봉해지면서 배씨로 성을 바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불 아니 불자, 그 아닐 비자 이게 다 불비가요. 중국에서는 배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배씨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배씨 인구는 작아요. 일본에서도 어찌된 일인지 불을 비로 표기를 합니다. 배씨를. 우리나라에서도 배씨 발음이 비로 발음된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놀랍죠? 이게 불비가 바로 박다는 뜻입니다. 다 박쪽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원에 이게 불비씨가 또 있기 때문에 인구는 83만명밖에 안 돼요. 마치 그 박씨들도 중원에 별로 없잖아요. 그 비씨도 박쪽이어서 여러 가지 그 불자, 비자로 또 성씨를 했던 겁니다. 군망은요, 산서정 하동군이에요. 네, 산서정이 산서정. 그러니까 이게 한민족이 어디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시족이 그 어디 있었는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한민족의 그 거시적인 흐름을 이게 그 시족, 그 미시적인 기초를 가지고 예,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55개 성씨의 기원에 대해서 다 추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자, 신당서 재상 세계표에 배씨 관련된 기록이 아주 예,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보십시오. 배씨는 배씨 출자 풍성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배씨는 풍성해서 출자했다 이거잖아요. 풍성이 뭡니까? 이게 태어복희의 바람족. 즉 박쪽이란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 배씨가요, 그 비자라는 분이 시조잖아요. 비자가 누구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기에 찾아보시면 진나라의 건국의 시조의 시조. 예, 배씨들이 진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영성 배씨들이 나중에 진씨로 바뀝니다만은 그 진나라니까요. 배씨 나라예요. 배씨 진나라는 중원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 진씨가 진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배씨입니다. 배씨. 전욱 임금의 후손 대엽이 여화를 낳고 요 기록이 이제 잘려 있습니다만 제가 요거를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여화가 대비가 고요를 낳았다. 고요는 그 이씨의 시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씨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는 전욱 고향 임금의 후손이에요. 배씨는. 그래서 더 올라가면 태어 복희가 시조라는 거죠. 고요가 백익을 낳았는데 백익은 순임금에게 영성을 사여받았다는 거잖아요. 조수를 잘 길러서. 그래서 이게 백익이 대렴을 낳고 또 그 예, 한참 밑에 이제 후손이 비자가 주효왕 시기에 진에 봉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진나라에 봉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시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씨에 속해서 진영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진나라 시조가 바로 배씨입니다. 태어 복희족이 바로 진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중원을 통일한 거는 예, 배씨 후손들이니까요. 이게 한민족 이 충원을 통일했다는 거알수 있잖아요. 무슨 뭐 진시황이 무슨 어디 그 왔겠어요? 우리나라 진시도 진시황 후손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진시들까지. 비자의 지손이 비향에 봉해집니다. 이 비자가 아닐 비자에다가 그 마을 할때 읍자 그 읍자가 밑에 붙어 있어요. 비향에
그 비향에 봉해집니다. 그래서 육세선어 평릉이 주휘향 때 해읍, 산서성 임의현인데요. 그 해읍군에 봉해지자 비향에 비해서 아래에 읍자를 빼고요. 그 대신에 오디자를 넣어가지고 평읍을 떠났다는 표시로 배씨라 했다. 이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비씨였던 건데 배씨로 고쳤다는 거죠. 원화성찬에는 배씨는 영성으로 백익의 후손이다. 진나라 그 비자를 비양에 봉하였고 그로 인해 성씨가 됐다는 거예요. 문의비성이 바로 그것이다는 겁니다. 문의가 바로 배씨의 유일무이한 예, 그 본향입니다. 본향. 배씨는 본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의 하나입니다. 자, 중원 배씨의 총본사는 문의현 배백촌이에요, 배백촌. 여기를 중원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재상촌이다, 장원촌이다 그래. 중원에서 장원이 나왔다 하면 배씨예요. 네. 중원의 과거 시험을 보고 나서 이 배씨가 명문 거족이 됐어요. 한 마을에서요, 이 문의현 배백촌이 여기입니다. 위치거든요. 뭐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꺾어지지 않습니까? 꺾어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갈때 여기가 이제 운성시에요. 운성시 그 중원의 그 사해라고 하죠. 이게 염지입니다. 염지. 지금 이게요 고대 시대에 이 운성시를 둘러싼 이 쟁패가 엄청났는데 어떻게 배씨가 여기에 터줏대감처럼 여기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이걸 예.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배씨가 바로 태후복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후복귀족이 바로 중원에 문명을 일으킨 족이기 때문에 이 배씨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바로 요임금 시기에 제가 그 고조선이 여기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배씨들이 고조선 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요임금 때. 순임금 때는 여기가 포판이잖아요. 순임금 때. 우임금 때는 이쪽에 있었던 거죠. 다 운성시를 둘러싸고 이렇게 요순 우가 요임금이 바로 인분시. 그 평양이죠, 평양. 우임금하고 이렇게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핵심 지역이 바로 문의현이 있어요. 문의현 배백촌이. 배백촌은요, 한 마을에서 재상이 자그마치 59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입이 쩍 벌어질 기록입니다, 이거는. 한 집안에 재상이 10명도 나오기 힘든데, 59명이나 나왔어요. 배씨에서만. 7품 이상의 조종 대신은요, 자그마치 3,000명이 배출됐어요, 이 조그만 마을에서. 그래서 배백비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2000년 이상 동안 역대 배씨 시족의 역사와 임무를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배씨 분들의 여기가 바로 배씨가 발원한 곳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배씨가 총 집결해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원래 진나라의 이제 그 비씨일 때는 진나라 이쪽에 이제 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때는 이제 그 진시황의 진이 아니고 이게 삼진할 때진그 나라에 이제 그 옮긴 겁니다. 배씨는 배달족 즉 박달족을 가리키는 시족이에요. 박씨, 백씨, 백씨. 그러니까 주왕조 시기에 진나라에서 기원한 거죠. 진나라를 사실상 이그 건국한 거예요. 이 배씨들이 사실상이 아니라 실제로. 네, 성읍을 성씨로 삼은 겁니다. 진영. 그래서 이 비자를 진영이라고 그래요. 진나라의 영씨다 이런 이야기죠. 비자의 후손이 후작에 봉해지고요. 배향에 이제 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춘추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진할 때 진의 지명을 성씨로 삼은 겁니다. 진평공이 전욱의 후손 침을 주천 배중의 지도자로 삼아가지고요. 여기서 배씨가 유리한 겁니다. BC 7세기 주나라 때
백익의 후손 배릉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산서 운성의 염호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서 운성이라는 것은 그 소금이 나는 그 지금도 소금이요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대에 이그 염호구를 둘러싼 이제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배씨가 거기도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육군에 이제 봉해지니까요. 그 가문이 비양을 떠나 배씨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 배씨는요 산서성에서 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배씨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뭐 고곡 그 인근이죠. 다 안읍, 직산, 하현 다그 근방이에요. 평륙 배씨로 이제 분화 발전합니다. 멀리 안 가고요. 다 문이 배씨 있는 곳을 근처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는요, 천하에 두 개의 배씨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문이 배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배씨들도요, 문이 배씨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배씨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